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 시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홍콩의 그 부동산 시세주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이쪽 그 홍콩의 그 통청 지역에 이제 아파트 월세를 구하는데 한번 시세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홍콩의 부동산 앞이고요. 잠시 후에 이제 거기 해당 이제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시설들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홍콩 통청에 있는 그 시뷰 크리센트라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2003년도에 지어졌고요. 예, 그리고 건설사도 굉장히 좀 좋은 건설사고 또 구조도 반듯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6층에 왔습니다. 여기는 홍콩 아파트 치고는 복도가 넓은 편입니다. 이것도 꽤 있다야. 사용 민자감에 500뭐몇 스퀘어피트. 네, 여긴 작은 방이고요. 네. 앞쪽으로 그 시티게이트 아울렛 매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란타오 쪽 섬도 보이고 있고요. 네, 안방입니다. 지금 가구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네. 이쪽에 이제 창틀이 있고 뭐 작은 가구가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평수가 한국 평수로 4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부엌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아파트의 가장 그 중간 정도 레벨의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얘도 개이치나? 연말 옥신룸? 홍콩 달러로 16,500불입니다. 안다 월세가. 층은 낮은데 굉장히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일반 홍콩 아파트처럼 베란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창틀에다가 놓고 빨래를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그 시뷰 크리센트 아파트를 봤고요. 이제 앞쪽에 있는 지금 지나고 있는 코스탈, 그걸 아로사라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저기 앞에 멀리 보이는 트로스 아파트, 캐리비안 코스트 쪽으로 가서 한번 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집, 저희 센츄리 링크 쪽에 가서 한번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오래됐고, 그리고 구조가 반듯하진 않은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단지고, 또 이제 역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있어가지고, 편리하고요. 그리고 클럽하우스도 굉장히 규모가 좀큰 규모입니다. 아까는 6층이었고요. 여기는 60층 높은 층입니다. 여기 굉장히 전망이 좋네요. 여기는 지금 앞쪽에 연말차? 이거 나이디야 다우싱 이거 나이디야 말 여기는 홍콩 달러로 한달 월세가 17,00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개를 키울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집인데 개소리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리고 여름철에 이렇게 지나갈 때 아무래도 개 냄새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비저너리 뒤쪽에 있는
은색아파트 센츄리링크로 합니다. 예,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 가다 보면은 이제 육교를 건너가시면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저기 뭐야 캐리비안 코스트 아파트를 한개더 보고 왼쪽에 있는 센츄리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42층 집입니다.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뭐 일반적인 화장실입니다. 욕조도 있고. 여기 42층인데 여기도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여기 방에서도 이렇게 바로 앞에 산을 볼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공항 고속도로가 지금 있고요. 예. 거실입니다. 예, 베란다가 있고요. 이제 옆쪽으로는 좀 보이는데 이제 앞쪽으로 대부분 시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의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항 고속도로가 지금 밑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공원들이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홍콩 집처럼 집답게 이렇게 침대가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집은 뭐 모든 거실 방에서 이제 산을 볼수 있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게다야. 없어. 다우신 거고 차 엄청 많아. 아, 이것도 계시나? 여기는 홍콩 달러 16,500불입니다. 여기는 부엌이 조금 구조가 틀려요. 앞에 이제 싱크대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저기 가스를 쓸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여기 캐리비안 코스트 아파트를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 6교로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비저너리 뒤쪽에 있는 이제 센츄리 링크를 할 건데 여기서는 비저너리가 좋긴 좋은데 좀 비쌉니다. 그나마 싼게 뒤쪽에 있는 은색 아파트 비저너리 저기 센츄리 링크인데 저쪽을 한번 보겠고요. 여기 앞에 있는 학교는 홍콩의 그 왕타이신 사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자, 여기 허허벌판이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자전거 도로하고 버스 정류장 그리고 이게 화단이 생겨가지고 옛날보다는 조금 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입구 바로 앞에 뭐 일본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마트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생겨가지고 특히 한국 아줌마들 굉장히 많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옆에 왼쪽으로 식당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타벅스 만닝 매장. 이런 또쉴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은 조금 구조가 애매한데 이제 앞쪽에 있는 곳이 센츄리 링크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아파트가 비저너리 되게 좋은데 비싼 아파트입니다. 자, 센츄리 링크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센츄리 링크가 제일 새 아파트라서 이렇게 뭐 로비도 굉장히 좀 모던한 느낌으로 굉장히 좀잘돼 있습니다. 자, 저희 집과는 틀리게 바다가 보입니다. 지금 바로 앞으로 이제 비행기가 지금 바로 앞으로 지금 비행기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앞쪽이 홍콩 공항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곳이 이제
마카오 갈 때 버스 타는 홍콩 이민국 건물입니다. 지금 또 앞쪽으로는 이렇게 매립 공사가 한참입니다. 그리고 예, 코딱지만한 예, 베란다 있습니다. 자, 먼저 부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 두 개짜리는 인덕션인데 여기는 이제 가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인데요. 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유리라서 굉장히 좀, 예,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의 예,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작은 먼저 화장실. 예, 화장실. 예, 이 아파트는 방 두 개짜리는 욕실이 없습니다. 샤워 부스만 있고요. 근데 여기는 방 세 개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욕실이 예,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통유리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좀 뷰는 좋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예. 제가 누우면은 아마 끝까지 닿을 것 같아요. 예, 홍콩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욕실이 없고 이렇게 샤워 부스하고 변기 같은 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 거실입니다. 예. 여기는 좀 실링이 높은 편이라서 그래도 좀 그렇게 작지만 좀 답답한 느낌은 좀 적습니다. 이렇게 있다야. 록박세이사분. 피치는? 여만반. 여기는 조금 아까 봤던 방 3개짜리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방 3개짜리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세출이니까. 8층이고요. 또 뭐 좀 층수가 낮아서 이렇게 뷰는 아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다가 잘 보이는 그런 뷰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방은 통유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유리가 조금 아까보다는 올라가 있어가지고 조금 안정적인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유리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도 이제 두 번째 화장실은 이제 욕조가 없고 샤워부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개수대는 하나고요. 이제 여기가 방 세 개이기 때문에 이제 가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아는 분이 방을 모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혹시 그 홍콩 그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홍콩 통청 지역에 좀 집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 팍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